뭐 하려고? 비프 웰링턴 신제품이야? 신제품은 아닌데 이게 고등 램지가 TV에서 만들어갖고 유명해진 거야. 그래서 그게 뭔데? 소고기를 내오르다가 다 구워가지고 딕셀에 바르고 햄하고 파이에 싸서. 아 됐고, 딕셀은 뭐야? 버섯하고 양파 볶은 거. 좀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? 빵에 싸서 구운 스테이크? 어디서 샀어? 와디즈. 대기업도 펀딩하는 그 사이트? 그려, 펀딩이라는 게 돈 없어서 투자받아 만드는 건데 이제 리스크를 줄여갖고 장사해. 아 됐고, 얼마야? 감튀랑 소스까지 주고 62,900원. 더럽게 비싸네. 고기 국산이야? 아니, 미국산 프라임. 그럼 중량은? 이 600g 내외라는데 이건 포장 합쳐가지고 743g. 특징이 뭐야? 표고랑 양송이로 돼진 풍미? 어떻게 먹어? 24시간 해동해서 에어프라이어 200도 25분 돌리고 6도 살짝 열어서 10분 식히고 먹으면 된디야. 뭐 그렇게 복잡해? 식기 전에 먹어봐. 희한하게 생겼네. 잘 먹네. 맛은 어때? 안 익어갖고 10분 더 돌리니까 맛있다. 진짜 풍미가 좋아? 버섯 향도 좋고 바다 냄새도 좋고. 고기는 맛있어? 고기는 부채살 들은 거 같은데 그냥 그려. 빵이랑 같이 먹는 이유가 충분해? 그냥 스테이크랑 바게트 먹는 게 더 나은 거 같은데. 그래서 또 먹어 안 먹어? 야, 이 집은 소스를 잘하네. 소스 따로 안 파나?